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허리 디스크 나라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 이동엽입니다. 온몸의 중심이 되고 건강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척추, 그 안에서도 허리입니다. 허리가 아프게 되면 정말 고통스럽고 모든 활동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환자들이 좀 우울해지고 치료 비용도 올라가시고 회사도 못 가고 공부도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허리는 아프기 전에 좀 미리미리 관리해야 됩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이 정말 정말 맨날 얘기하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자세입니다. 자세가 나쁘면 허리 디스크는 거의 확정적으로 생긴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는 나쁜 자세들에 대해서 자세혁명 전도사 이동엽 원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벼랑 끝에 있는 꿈 꿔보셨어요? 여러분 척추 건강이 벼랑 끝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의자 끝에 앉아있으면 첫 번째는 의자 끝에 걸터 앉기입니다. 여러분들 의자에 제대로 앉으세요. 의자 끝에 걸터 앉으시면 자세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네,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 흐트러진 자세 때문에 등이 구부정해지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허리 디스크에 생기는 원인은 주로 압력의 변화가 있습니다. 즉, 등을 곧게 펴고 있어야지 척추 마디마디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고 압력이 분산이 되고 흡수가 됩니다. 이러한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는데 등을 구부정하게 굽히게 되고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당연히 척추 마디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요추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게 되죠. 따라서 의자 끝에 걸터 앉지 마시고 의자 안쪽으로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서 다리를 곧게 펴고 앉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라는 노래 아시죠? 악동 뮤지션의 그 가사가 나오죠.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다 전부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다 다리 꼬지마 말 되죠? 다리 꼬심은요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디스크 터집니다.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지만 척추 의사들이 말씀하십니다. 다리 꼬지 마세요. 그만큼 정말로 허리에 나쁜 자세입니다. 다리를 꼬는 삐딱한 자세는 골반을 일단 틀어지게 해요. 척추를 받치고 있는 반석이 되는 골반이 삐딱하게 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골반이, 즉 반석이 틀어지면 척추도 당연히 그걸 보상하려고 영향을 받게 돼서 좌우의 불균형이 깨지게 되죠. 이것은 심각한 척추의 변형, 휘어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척추가 변형되면 마디마디 압력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고 허리 디스크 탈출을 유발할 수가 있고 따라서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당장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나마 낫습니다. 잠깐 꼬는 거는 사실 혈액순환이나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겠죠. 무조건 다리 잠깐 꼬는 것이 디스크 터진다 이렇게 극단적 표현은 아닌데 한쪽으로 계속 꼬는 경우가 많고요. 장시간 계시는 경우가 많고 다리 꼬고 뭐합니까? 밥 먹습니다. 다리 꼬고 공부합니다. 다리 뻗고 핸드폰 보고 영화 봅니다. 대중교통 타보세요. 극장 가보세요. 도서관 가보세요. 식당 가보세요. 거의 젊으신 분들 30% 이상은 다리를 꼬고 있어요. 다 다리 꼬지 마세요. 바닥에 오래 앉아있기. 바닥 오래 앉아계신 분 누구십니까? 예, 에헴. 우리나라 옛날 양반 어르신들. 즉, 땅바닥 문화, 전통적인 온돌 문화. 바닥에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 망가집니다. 표현이 죄송한데요. 작살납니다. 한국인은 바닥에 앉아서 하는 일 많죠. 특히 뒤에 소파가 있는데도 걸터 앉아서 땅바닥에서 보시고 땅바닥에서 밥 드시고 TV 보시고 휴대폰 보시고. 그런데 바닥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일단 허리 자체가 구부정해지고 앉아 계시면 한쪽 다리가 한쪽 다리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척추를 받치고 있는 골반도 틀어지게 되고 요추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공부하거나 엎드려서 노트북 하는 아이들 또는 뭐 학생들을 보면 정말 경추부터 허리 골반까지 다 망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바닥에 앉아 있을 때는 다리를 한쪽만 세우거나 또는 양반 다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반 다리도 번갈아 가면서 꼭 하시고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러한 자세들이 골반을 뒤틀어지게 하고 척추의 변형을 오면서 허리 디스크 질환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허리 건강을 망치는 매우 치명적인 지름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잠시? 일단은 엎드려 보세요. 상체를 들어 올린 채로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 진짜 많죠. 그렇죠? 자세를 하면 허리가 과도하게 뒤로 꺾이게 되는데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척추의 S곡선, 전만, 후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X곡선이 무너지면서 일자목, 일자허리가 돼요. 그러면서 그 디스크 마디마디로 분산될 수밖에 없는 하중이 잘못 분산이 되게 돼서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목, 특히 거북목 변형까지 오시게 됩니다. 따라서 책,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작업 엎드려서 하지 마시고 바른 자세로 가능하면 앉아서 하시기를 권합니다. 예, 저도 이걸 되게 뭐 피곤할 때, 업무할 때또 논문 쓰다가 또 이렇게 옛날에 학생 때부터 엎드려서 자게 되죠. 이 자세는 경추, 흉추, 요추 전부 꺾이게 되고요. 구부정하게 만들어서 척추에 정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이렇게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시게 되면 골반 및 척추를 뒤틀어 버리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특히 그 디스크 다섯 마디 중에서도 4번, 5번, 5번 척추에 있는 디스크 안에 디스크 내부 압력을 상당히 올리기 때문에 몸이 틀어진 반대쪽으로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그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피곤하시면 잠깐이라도 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주무신다든지 잠깐 누워서 쉬시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디스크를 유발하는 나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허리 디스크 나라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의 편안함은 누릴지 모르겠지만 평생 만성적으로 10년, 20년 고통스러운 허리 디스크를 안고 살게 되기 때문에 삶의 질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 질환 없이 건강한 신체를 오래도록 누리시는 것도 큰 복입니다. 지금부터 구부정한 허리를 펴시고 삐딱하게 밸런스가 깨져 있는 자세를 스스로 진단하시고 바르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포노나무병원 이동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